이번 살펴볼 에피소드는 트레이트 컴포지션이에요. 트레이트를 서로 컴포지션 하는 것. 어떻게 컴포지션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트레이트 이트 코드 슬립 프로그래머 네 개의 트레이트가 있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지금 임플리멘트하고 있는 상속받고 있는 것이 세 개예요. 이트 코드 슬립 세 개를 다 상속받고 있죠. 이렇게 세 개를 다 상속받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it 플러스 코드 플러스 슬립.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하나의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밥이라는 스트럭트가 있고, 밥은 프로그래머도 임플리멘트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상속받고 있는 얘네들도 일일이 다 상속 임플리멘트를 해야 돼요. 임플리멘트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무것도 다 없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니까 이미 디폴트로 임플멘테이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임플멘테이션이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 애니메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이것을 그대로 트레이트 아니죠. 러스트식 먼저 컴파일부터 하고, 컴파일하면은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죠, 아무런 에러가 없죠. 아무런 에러가 없으면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집니다. 보시면은 트레이트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 이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거나 뭐였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진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실행 파일이에요. 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exe가 붙어서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윈도우는 .exe가 표시되고, 맥이나 리눅스는 그냥 파일 이름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것을 실행하는 거는 그대로 불러서 실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명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it code sleep repeat 이렇게 실행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트레이트 컴포지션입니다.